북한이 서울에 설치된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를 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대형 정치 도발이라 일컫는 등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북한이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미국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대규모 군중대회를 개최하며 내부 결속도 도모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김정은 방노 무산 이후에 잠잠하던 북한의 대외 행보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위급 인사들의 연쇄적 해외 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 한반도는 지금의 민경나입니다. 오늘은 통일부 정치군사분석과 박원재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지난달 서울에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두고 연일 비난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지난 6월 23일 유엔 인권사무소 개소 당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첫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서울인권사무소 개소는 특대형 정치 도발이며 긴장을 격화시키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로부터 이틀 후인 6월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성명 형식을 통해서 대남 입장을 공식 표명했는데요. 참고로 조평통 성명은 북한이 발표하는 남북관계 관련 입장 표명 중에 가장 무게감 있는 발표 형식 중 하나입니다. 사실 북한은 지난 6월 15일 공화국 정부 성명 발표 이후에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인권사무소 개소 관련 조평통 성명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제기하면서 매우 강경한 어조로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제기하였습니다. 네, 이 북한의 강도 높은 비난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북한의 주장을 말씀드리면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제는 말로 할 때는 지나갔다. 우리 정부와는 더 이상 상대할 것이 못 되며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후에도 북한은 노동신문들을 통해서 무자비한 징벌이 차려질 것이다.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그리고 수습할 수도 없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또 몸서리치는 징벌의 시각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의 대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 두 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일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북한의 상황과 행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6.25 전쟁을 두고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에 대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북한은 지난 6월 25일 6.25 전쟁 65주년을 맞이해서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위 성명은 중대사안이 있을 경우에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발표하는 매우 드문 방식의 입장 표명인데요. 6.25 전쟁과 관련하여 대미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지난 1952년부터 6월 25일을 미제 반대 투쟁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지난 1959년부터는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이죠. 7월 27일까지를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지정하고 매년 각 시도, 반미 군중대회 등 내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위 성명도 6.25 미제 반제 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입장 표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세 가지 입장인데요. 첫째는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전대미문의 고립압살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고족적인 반미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진입함을 전 세계에 공표한다. 그리고 둘째는 미국은 억년이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대조선 적대지 정책을 포기하고 역사 앞에 흰기를 들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북한의 표현을 그대로 전달드리면 미제의 각을 뜨기 위한 범세계적 반미 대결전에 떨쳐나설 것을 세계에 호소한다.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인데요. 내용상으로는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던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재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향한 새로운 메시지라기보다는 반미의식 고취 등을 통한 내부 체제 결속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또 이 즈음에 대규모 군중대회도 개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앞서 말씀드린 국방위 성명 발표회에도 6월 25일 미제 반대 투쟁의 날에 즈음한 대규모 평양시 군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은 매년 6월 25일을 전후하여 대규모 군민행사를 개최하면서 대미 적개심 고치를 통한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조선중앙TV는 이날도 역시 평양시 군중대회를 녹화 실황 중계하였습니다. 네, 군중대회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북한의 군중대회 모습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약 15만 명 수용 규모로 알려진 김일성 경기장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양영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양건 당 비서 등의 주석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이림 평양시 인민위원장 등의 연설과 군중 시위 순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반미우식 고치에 중점을 둔 가운데 김일성 업적 찬양, 그리고 김정은 결사 옹이, 병진 노선 관철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평양시 군중대회 외에도 각 시, 도, 군에서 군중대회가 연이어 개최되었는데요. 북한은 앞으로도 반미 공동투쟁 월간을 주민 결속 및 노력 동원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이 북한이 최근 들어서 대외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방러 무산 이후에 잠잠하던 북한의 대외 행보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6월 중순 이후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연쇄적 해외 순방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리수용 외무상이 현재 아프리카 몇 개국을 순방 중에 있는데요. 순방국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적도기니, 남미비아를 방문하여 해당국 대통령 등과 면담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최태복 최고인민회 의장도 지난 6월 22일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측 의회 관계자들과 면담 후에 26일 귀국하였는데요. 김정은 방러 무산 이후 가장 고위급 인사의 방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러북 친선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러북 간 고위급 교류 및 분야별 협력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석주 당 국제비서도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북한 쿠바 수교 55주년을 맞아서 지난 3월 미수용 외무상의 쿠바 방문에 이어 당대당 차원의 전통적 유대강화 차원의 행보로 해석됩니다. 네, 김정은의 방러 무산이 활발한 해외 순방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북한인데요. 유대 강화 차원의 북한의 행보, 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역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EU 정치대화가 오랜만에 재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과 유럽연합, EU 간 국장급 정치대화가 지난 2011년 12월 중단된 이후에 약 3년 6개월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북한 EU 정치대화는 지난 1998년 12월 시작하였으나 핵 문제나 인권 문제 등으로 개최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양측 간 합의되었다가 당시 에볼라 방역 관련 북한 측 요청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게하르트 샤바틀 EU 대외관계청 동북아 태평양 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EU 대표단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체류 기간 동안 양자간 정치 대화는 물론 평양 유가원,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과 원산 국제소년단 야영소 등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는 시설들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대화를 통해 북한은 핵 문제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과거와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3년 6개월 만에 대화 재개임에도 과거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앞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대화 모습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정치군사분석과 박원재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